그동안 어렵다는 접속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다 끝내려는데 한번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보면 지난 시간에 어떻게 되죠? 링크 했죠, 우리. 링크 한 거고. 자, 오늘은 루구어. 이거 안 하실 것 같아요. 가정부터 할게요. 루구어. 또는 야오슈 A, 지금 B.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if, would. 그냥 if,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간단하죠. 오늘 쉬는 날이면, 여기다가, 야오슈는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돼요. 야오슈 진티엔, 시우시, 또는 짜르, 지우하라. 이렇게 쓰면 돼요. 야오슈, 지오. 그가 이제 승낙한다라고 했는데, 따잉, 뿌다잉. 야오슈도요? 거기서 다 로고 써도 되는 거예요. 로고, 야옷이 다 똑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죠. 네. 이거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네. 이거는 초보 때부터, 한 방에 싹, 이제, 정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어려울 게 없어. 그냥 거기다 로고만 써주고, 야옷만 써주면 되는 거니까. 뒤에 뭐, 지우 하나 더 넣는 건데, 네. 이건 쉬운데, 시험에도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실전에도 많이 써, 근데. 시험에는, 자, 즉 용어가 나옵니다. 뜻은 똑같아. 뜻은 야, 일단 다 only if야. 만일 뭐뭐 하기만 한다면이야. 만일 뭐뭐 하기만 한다면, 네. 아까는 양보의 뜻이 있잖아요. 뭐뭐 하고 할지라도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오직 단지 뭐 하기만 하면 only if잖아요, 그죠? 둘다즉 용어가 즉 요나 즉 야오가 다 only if다 이거야. only if. 그러니까 즉가 only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단지 할때그 지자이기 때문에 only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거는 즉가 나오는 순간 올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얘는 뭐냐면 요는 차이랑 대응을 하고 야오는 지우랑 대응을 한다 이거야. 그 차이가 뜻은 똑같아. 장점을 발전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면 하기만 하면 해야만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으니까 즉요 이것도 장점을 양하고 단점을 포괄하는 얘기거든. 네. 그러면 이제 요걸 쓰느냐 안 쓰느냐 하거든. 차이는 무도한 진보. 또 노력하기만, 근데 여기다 주요를 써도 된다, 이거야. 근데 그럼 여기다가 이게 차이로 바뀌라, 이거야. 근데 얘가 야오면, 이건 지우가 되라, 이거야. 네, 그러나, 뭐 제가 언제나 실전에서는 아무렇게나 쓰세요. 뭐, 그거 뭐, 그걸 누가, 야, 이 새끼야, 너 거기다 차이 써야 되는데 왜 지우를 썼어? 그러게 해서 일하다가 말고. 야, 거기다 지우 써야 되는데 왜 차이를 써야 되니? 누가 얘기하겠어?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only if는 즈가 들어간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끝장인데 이게 자 추는 제한다는 거죠. 가감승 제, 그죠? 그래서 아닌 걸 제하면이라는 뜻이거든. 아닌 것을 빼면이라는 뜻이거든. 아닌 것을 빼니까 부정의 부정이라니까 강한 긍정이야. 그러니까 A 해라. 뭐 부부관 전망 A 해라. 그래야만 비 된다. 아까보다 좀 쎄. 아까 그 주요 그거의 이 뉘앙스 이 정도면 얘는 이만큼 쓴 거야. 네가 엄마 가서 불러야만.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신경 쓰지 마. 그냥 뭐라고 하냐면 아 강한 거구나. 그러니까 네가 가서 칭해야만. 이걸 자꾸 잠깐만 얘가 부정인데 또 부정이야? 부정의 부정 긍정이잖아. 그거 하다가 그건 긍정이라고 강한 긍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또, 한 두세 번 보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 따지고 앉았어요. 잠깐만, 이게 부정. 부정이 한 번이나 되는 거야? 두 번이나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해석이 잘안 되는 거야. 이게 나오면 뭐라고? 강한 긍정이다. 해야만 얘가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자, 이제 어려운 거는 진짜 다 끝났습니다. 얘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똑같죠? 추후에 어쩌고 저쩌고, 그죠? 뒤에만 바뀌어서 앞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죠? 해라! 그래야만! 뭐 이런데, 해라! 요거는 뒤에는 그렇지 않으면 야요세 개는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이거 똑같잖아요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안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가라 주후에 따져놓지 그렇지 않으면 부어져 야보라 그렇지 않으면 나안가 이렇게 할때 그렇게 쓴다 이거 믿지 않으면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네 부후에 민과 이거 민과이가 안될 거다 이렇게